딸이쯤은 그래도 국물이 자작자작 할 정도로 졸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요하더라도 맛있게 졸여주세요. 또 은근히 밥도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얌얌TV입니다. 오늘은 코다리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코다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다리는 서늘한 곳에 한 2, 3일간 말려주세요. 그래서 약간 꾸둑꾸둑 할 정도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코다리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사다가 말렸어요. 그랬더니 좀 꾸둑꾸둑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말리시면 좀 물에 1시간 정도 담가 놔두세요. 너무 많이 말랐다 싶으면. 그러고 나서 건진 다음에 물기 뺀 다음에 다듬어 보겠습니다. 옆에 지느러미는 다 잘라주세요. 코다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본적인 양념만 들어가도 다 맛있어요. 근데 코다리는 꼬득꼬득하게 말리면 더 고소하고 구수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지느러미는 다 잘라주세요. 아가미도 다 떼어주세요. 잡아서 이렇게 떼어주세요. 양쪽 다. 그리고 머리까지 다 졸여야 맛있어요. 꼬리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지느러미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통으로 하고 싶은데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실까봐 반토막만 자르겠습니다. 네, 반토막만. 네, 이렇게 해서 코다리는 다듬었습니다. 양념을 해서 이제 안쳐보겠습니다. 이제 코다리 찜 할 때 무가 들어가야지 또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무도 몇 점 점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해서 냄비에 깔아주세요. 양파도 큼직하게 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래떡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홍고추도 큰 토막으로 잘라주세요. 잘게 썰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간장요. 고춧가루, 설탕, 네, 설탕 저어주세요. 그다음에 청주, 맛술,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다진 생강, 그다음에 후추, 네,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물엿. 이제 코다리를 안쳐 보겠습니다. 네, 냄비에 불을 켜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코다리를 살짝 기름에 잠깐 지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념장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썰어 놓은 무 옆에 깔아주세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시마 육수나 아니면 이렇게 생수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저 양념장 같이 더 얹어주세요. 이제 썰어 놓은 양파도 위에 얹어주세요. 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졸이겠습니다. 네, 이제 코다리가 끓는 동안 대파를 또 썰어 보겠습니다. 대파는 큼직큼직하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그냥 썰어 줄 거예요. 먹기 좋게 정도로 이대로 그냥 통으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대파 한 대는 이렇게 넣어 주세요. 지금 김이 나고 있거든요. 한번 뚜껑 열어 보겠습니다. 잘 끓고 있어요. 코다리찜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 이상 끓여줘야 돼요. 국물이 자작자작 할 정도로 졸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요하더라도 맛있게 졸여주세요. 그리고 졸이면서 국물도 끼얹어가면서 졸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고추랑 넣겠습니다. 썰어놓은 고추. 그래야 양념에 칼칼한 맛이 배니까 청양고추 넣어주세요. 그렇게 한 번씩 뒤집어주세요. 양념 골고루 배라고.
기름을 끼얹어가면서 졸여주세요. 이것도 은근히 밥도둑이랍니다. 그리고 코다리찜에는 무청 시래기 양념해서 같이 여기다 졸이면 굉장히 또 맛있어요. 그래서 시래기 있으신 분들은 같이 넣으셔서 졸이시면 맛있어요. 시래기 있으시면 그렇게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 국물이 이제 자작자작해요. 그래서 이때 떡과 대파를 넣겠습니다. 네, 떡은 이제 간간히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큼직하게 썰은 거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좀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소금 더 끓이겠습니다. 네, 이제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잘 졸여지고 있습니다. 네,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 네, 이제 여기에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 깨소금을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꼬득함이 살아있는 코다리찜 꼭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